겨울철 부동전 관리 방법. 수도가 얼을까봐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부동전은 그야말대로 얼지 않는 수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얼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은 다 겨울철과 여름철 사용하는 방법이 반대예요. 겨울철에는 요 부동전 요 배관 안에 차있는 물을 쫙 빼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는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자, 겨울철 부동전 관리의 유령은 요 상태에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뒤에 부동전 메인 밸브를 닫아줍니다. 이렇게 물이 멈출 때까지 꽉 닫으셔야 돼요. 끝까지 닫으셔야 돼요. 그러면 공기가 빨려 들어간 소리가 들릴 거예요. 쪼르륵하고.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밑에 숨구멍이 있습니다. 물이 빠지는 이 땅속 안에. 그러면 빠지면서 이 부동전 안에 물이 다 빠지게 돼요. 그러면 겨울철에 얼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요거를 열어놓고 요거를 잠그셔야 돼요. 요거만 쓰셔야 돼요, 겨울철에는. 그리고 여름에는 반대로 요걸 열어놓으시고 이 수도꼭지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, 여름에는. 근데 하지만 겨울에는 요걸 열어놓고 요걸로만 쓰셔야 돼요. 아시겠죠?